시장 전망과 전략 시간인데요. 요즘에는 전망보다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장에 대한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 이거 상승 추세가 계속되겠네. 혹은 이거 높아요. 꺾이겠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추가 하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혹은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추세가 없어요. 코스피도 추세가 없고 코스닥도 추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박스권이에요. 지수가 떨어지면 하단에서 받치려는 힘이 들어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상단에서 때려버리는 이런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수는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스를 둘 것은 뭐다? 전략입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그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군들을 주의하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포스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실적 좋아질 가능성 높고 네,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높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선반영된 실적을 뚫고 고점을 더 올라가려면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기대치가 높으니까 증권사의 실적 예상치도 높습니다. 리포트를 한번 보세요. 리포트. 증권사 계좌를 트시면 그 증권사에 들어가서 기업 리포트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포스코 같은 대형주는 리포트가 자주 나옵니다. 증권사,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그다음에 뭐 한국투자증권 큰 것들 있잖아요. 큰 거 한 5개만 가입하시면 포스코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리포트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망치입니다. 요즘에 포스코의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낮지 않아요, 절대로. 높아요.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그 전망치가 더 높아져야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1조에 대한 전망이 있으면 그 전망치가 1조 2천억, 1조 3천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래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현격하게 상향 조정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군들은 일단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무조건 못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포스코가 물론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할 만큼 너무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건 포스코를 예로 든 거지. 뭐 포스코가 나쁘다 이 얘기랑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핵심은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군들을 주의하자.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예전이랑은 달라요. 예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지는 종목을 좋아하고 많이 빠진 종목, 떨어진 종목 물타기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성향이 달라요. 고점 종목을 덥석덥석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점 종목군들이 대부분 실적 좋다 어쩌다 저렇다 하면서 방송에서도 많이 떠들어 대니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적 좋다고 사서 무조건 주가 올라가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겠죠. 왜? 그냥 실적 좋은 종목 사면 돈 버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적 좋다고 종목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실적 좋은 것만 사지. 그죠? 적자 종목 누가 사요? 근데 적자 종목도 상한가 가요. 주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체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주가와의 위치, 판단 반드시 하셔서 그거 투자 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섹터인데 제가 섹터로 말씀드릴 게 제약주예요. 제약바이오주. 아까도 제가 힌트를 조금 드렸죠. 제약바이오주는 가치평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음식료주, 유통주, IT주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의 그 평균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통주의 평균 PER이 10배다. 자동차주의 평균 PER이 15배다. 그러면 15배 밑에 있으면 좀 저평가. 위에 있으면 좀 고평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랑 기업 가치가 비슷한 종목이 있으면 그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기준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약바이오주를 PER이나 PBR로 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제약바이오주의 평균 PER은 50배 이상입니다. 50배라는 건 내가 이걸 사고 50년 동안 돈 벌어야 본전 뽑는데 누가 해요? 그런 투자.
그냥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투자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그냥 예금이나 하죠. 예금도 50년 동안 넣으면은 본전 뽑을 것 같은데. 금리 한 2%짜리 예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그렇다고 자산 가치도 없어요. PBR도 5배, 10배, 높은 거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주관적인 거거든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 제일 크죠? 임상 1상, 2상, 3상, 누가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볼 건 뭐예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은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입니다. 지금 당장 임상 3상에 성공해서 시판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약품,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제약주를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전 재산 그냥 다 털어넣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떤 기업이 임상 2상을 통과할지, 3상을 통과할지 그 제약사 자체도 모르는데 밖에서 보는 투자자는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런 기업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임상 1상에 들어가 있는 약품 하나인 업체랑 10개인 업체랑 뭐에 점수를 당연히 줘야 돼요? 10개인 업체에 점수를 줘야죠. 그럼 업체가 2상도 가고 3상도 가고 시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를 판단할 때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기준이에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을 볼 때는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종목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하실 거면 대형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시는데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대형주 있잖아요. 그죠? 요런 종목군들은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탑5에서도 말씀드린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대형 제약사 중에는 뭐 예를 들면 한미약품 이런 종목군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많이 낮아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면 길게는 좀 승부 칠 수 있지 않을까. 짧게 보시려면 좀 작은 중소형사 차트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기대감이 있다면 이런 것들 짧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제약바이오주를 전체적으로 포트에 한 1-20% 정도는 편입시키셔도 괜찮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략에서는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을 주의하자. 두 번째, 제약바이오주 적감에서 들어오니까 보자. 네, 요 두 가지 전략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저를 장중에 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로?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종목,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